예, 몽골 불교를 찾아서 이제 11번째 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몽골에 전해진 불교는 티베트 불교였죠. 몽골은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깝지만 종교적으로는 티베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원나라 때는 통불교적인 전통이 지배했지만 몽골 제국이 폐망하고 몽골이 북막, 지금은 내몽골과 몽골로 이제 물러간 뒤에는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원나라는 1368년경 폐망하고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원나라는 자국인 제일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인, 또 생목인, 화북인, 남송인의 계급으로 손으로 구성된 신분제도를 이제 실시했고, 이때 한족은 3, 4등급의 피지배층으로 이제 분류되어 중앙의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열 가구의 한인당 한 명의 몽골 병사의 시중을 들어야 했으며, 몽골족은 이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여러 사람이 만나거나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고, 열 가구에 오직 하나의 부엌칼만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민족차별 정책이 극심했습니다. 1348년 절강의 방국진이 해상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이제 차례로 반란이 일어났고, 1351년에는 간호에 의해 황하의 개수공사를 시키던 백년교도인 홍건당이 봉기했습니다. 1354년 대규모 토벌군을 이끈 토크토가 그가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곤 테무르에 의해 경질되어 이제 살해당하자, 이것을 대칸의 권력 회복과 맞바꾸어 군벌에게 의지하던 원나라의 군사력을 크게 이제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홍건당에서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이 기타 이제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화남을 통일해 1368년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몽골은 중국 땅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북쪽으로 밀려나서 북원을 세우게 됩니다. 북원은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밀려 몽골 고은의 초원지대로 이제 들어간 이후에 원나라를 이제 부르는 말이죠. 1368년 원나라 순제 토곤 테무르는 대도를 버리고 이제 만리장성 북쪽의 상도로 이제 폐지했습니다. 1370년 토곤 테무르는 응창에서 이제 서거했고, 이로써 중국은 명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토곤 테무르의 아들인 원 소종은 외몽골로 들어갔고, 이후 코케 테무르가 죽고 나하추가 명예 항복하자 북원의 세력은 더욱 쇠퇴하고, 1388년 브이르 노르의 동북에서 명군에게 이제 대패하였으며, 소종의 뒤를 이은 동생 토구스 테무르도 툴간 기슭에서 이제 살해됐죠. 몽골 불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몽골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겔룩파와 가규파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몽골 불교 역사는 원나라 때에 원 황제가 티베트 불교로 이제 개종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원래 몽골 종교는 이제 샤머니즘이었죠. 지금도 이런 전통과 영향은 지대합니다. 몽골 제국인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몽골인들은 북막으로 이제 밀려나서 다시 샤머니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불교는 한동안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몽골 땅에서 불교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은 16, 17세기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몽골 불교 전통은
이 무렵부터 형성된 불교 전통이라고 이제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 밀려난 부고는 한동안 숨죽이며 잠잠하게 힘을 길러갔습니다. 원나라가 망한 지 200여 년이 다가오면서 몽골은 서서히 이제 기지개기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반복하는 것이고 1566년 이제 부고는 티베트를 침략했습니다. 그 당시 티베트는 불교가 막강했으며 종교와 정치가 이제 하나인 상황이었죠. 뭐 부곤의 장수와 함께 티베트 고승 3명이 부곤을 방문하게 되었고 1576년에는 가규빠의 고승을 초청했습니다. 1578년 알탕칸은 제3대 달라이라마를 이제 초청했습니다. 알탕칸은 부곤의 왕인 다양칸의 이제 손자입니다. 다양칸은 부곤의 칸이었습니다. 휘는 보루직인 바투뭉케이고 바투뭉케는 17살의 나이로 이제 칸이다. 칸이란 건 이제 최고 높은 말하자면 왕이죠. 37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만든 정치 사회적 구조는 20세기까지 이제 지속되었습니다. 알탕칸은 오르도스 지방에 분봉된 다양칸의 이제 손자입니다. 알탕칸은 16세기 중기부터 빈번하게 중국에 침입하여 1550년에는 북경을 포위하는 경술의 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551년 다라이손 쿠덴칸은 알탕칸에게 개겐칸이라는 직위를 주어 타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라이손 쿠덴칸은 차르로 이제 근거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대칸의 권력은 이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탕칸은 1582년에 죽었죠. 그의 아들 생괴 뒤랭이 그의 뒤를 이제 계승했습니다. 알탕칸의 정치적 생애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의 종교적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알탕칸은 티베트 불교를 몽골에 수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와 갤륵파에 대해서 잠시 이제 일별해야 몽골 불교가 이제 이해가 빨라집니다. 달라이라마 제도는 몽골에 알탕칸이 이제 부여한 칭호죠. 오늘날의 티베트 불교권에서 달라이라마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원이랑은 이제 북몽골의 알탕칸에서 비롯된 티베트 불교 라마에게 부여되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알탕칸은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소남 갓조를 초청했습니다. 소남 갓조는 1543년에 티베트 라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제2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드레뽕 사원에 이제 머물고 있었죠. 소남 갓조는 사실상 초대 달라이 라마이지만 앞서의 선대인 스승과 스승의 스승을 제1대와 2대로 이제 추천하였기 때문에 제3대 달라이 라마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3대 달라이 라마가 이제 달라이 라마를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이제 1대가 돼야 되지만은 자기 스승과 이제 할아버지 그 스승을 1대 2대로 추존을 하고 자기는 이제 3대다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몽골 불교와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를 이제 더 진전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알탕칸은 티베트 불교의 겔룩바 수장 소남 갓초를 초청하여서 달라이 라마 칭호를 부여하자 소남 갓초는 이제 선대의 스승과 스승의 스승을 1대와 2대로 추존하고 자신은 제3대 달라이 라마로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제3대 달라이 라마는 알탕칸을 합법적인 칸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이제 형식을 취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큰 바다, 즉 대양과 같은 큰 지혜를 간직한 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알탕칸은 소남 갓초 라마가 파스파의 환생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팍파는 티베트 라마성으로 원의 세조의 제사이며 몽골 몽골 글자 새로운 글자의 창작자입니다. 몽골 왕실은 라마교를 신봉하여 세조는 파스파를 초청하고 국사 칭호를 내리어 전체 불교의 총통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이제 이건 원나라 때 얘기죠. 원나라 때. 팍파 라마는 알탕칸이 쿠빌라이 칸의 환생으로 인정하는 의식으로 맛 교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남 갓조는 팍파의 환생이고 또 알탕칸은 쿠빌라이 칸 원나라 세조의 환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형식적으로 어떤 그 말하자면 세속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에 서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야말로 참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왕은 성공의 그 정신적 지조자로 되어 있거든, 상징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헨리 8세가 영국의 그 말하자면 성공, 처치 오브 잉글랜드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정치와 종교는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몽골, 티베트는 종교와 정치, 이게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오늘날 몽골 불교의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의 중세시대 불교 전통이 몽골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인도 후기 대승 불교 전통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는 인도 후기 대승 불교의 전통이 남아있고 또 현재 몽골 불교에는 티베트 중세시대의 불교가 남아있고 전통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또 당송시대의 중국 불교, 특히 선종불교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예,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전통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몽골불교에서는 16세기 티베트 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이제 살아남아 있습니다. 티베트 겔룩바 전통이 몽골 전역에 확산되면서 몽골불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동시에 정치적 상황은 청나라 시대가 이제 도래했으며 청나라는 불교를 보호하게 되고 불교를 통해서 몽골과 티베트를 간접 통치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이제 몽골 불교, 몽골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뒀지만 또 청나라가 되면서는 몽골과 티베트를 불교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얘기고. 몽골 불교는 티베트 겔룩바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다거나 하지만 이제 근대 이후에는 티베트 불교의 여러 종파의 전통을 골고루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몽골 불교는 청나라 때에도 상당히 그 확산되는 교세였습니다. 청나라는 1635년부터 1912년까지 280년간 중국 천하를 지배하였고 몽골도 청나라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티베트 몽골 불교는 몽골 땅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몽골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를 대강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국호가 대청국입니다. 대청제국 또는 청조라고도 합니다. 만주족이 통치한 제국이죠. 1635년 10월 13일 탄생한 만주족의 청제국은 광대하였으며 융성했습니다. 또 인구도 증가하였습니다. 청 초기에는 훌륭한 황제들, 강희제라든지 옹정제가 이제 통치를 했고 한족의 중국 명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몽골, 위구르, 티베트를 모두 정복하여 유라시아 육상 제국을 이루어야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보다 큰 영토를 이루게 되고 1689년에는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루수차르국의 침입을 저지하였습니다. 1683년부터 1830년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청제국의 평화시대. 이것은 이제 팍스 시니카라고 그러죠.
이민족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제8대 도광제부터 만례 선통제에 대해서 서구 열강 세력 등의 영향으로 국력이 약해져 1912년에 이제 선통제가 대위하였고 1924년에 공식적으로 황실이 해체되어 육상제국의 종말과 동시에 중국 역사에서 2000년 넘게 이어졌던 봉건왕조가 이제 끝나게 됐죠. 청제국은 중원의 방대한 한족 지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때문에 중원에서 중국의 전통문화와 여러 제도를 답습하고 한족의 협력을 얻어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한족의 지식인층을 해유하여 관심을 정치와 사회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하여 대편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의 연간의 강의 자전, 옹정의 고금 도서 집성, 걸륭의 사고전서는 그렇게 하여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반청적이라 판단한 사상에는 용서 없는 탄압을 가하여 이른바 문자의 옥을 일으켰습니다. 실증주의에 투철한 실사구시 학풍인 고중학은 이미 명대의 시작을 보았지만 청조의 사상 탄압은 한인학자로 하여금 더욱더 고중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정치 문제로부터 도피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중학은 그 자신 일종의 과학적 객관주의이며 서양 과학 문명의 영향도 더해져 학문의 전 분야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습니다. 가령 실제 측량으로 제작된 황여 전람도 등은 이러한 학풍의 소산인 것입니다. 또한 청대에는 소설과 희곡의 발달이 한층 더 현저하여 홍루몽, 뭐 유림, 외사, 요제지 등 걸작이 나왔고 희곡도 풍성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기법 외에 카스틸리온에 의하여 서양의 화법이 받아들여졌고 건축은 원명원과 같이 베르사유 궁전에도 비길 만한 훌륭한 건축물들이 이제 건립되었습니다. 의복의 큰 특징은 단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은 바지이고 옆으로 트여져 있는 형식인데 이때 이제 전족이 몸에 나쁨에도 불구하고 발에 차는 거 있잖아요. 발에, 여자들 발에. 귀족은 물론 서민까지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강의제 이후 옹정제, 걸륭제까지 3대에 걸쳐 주변 각국을 침공, 정복하여 직접 지배하고 조공국으로 삼아 일대 전성기를 이루었죠. 3대에 이은 청의 전성기를 강건성세라고 합니다. 강건성세. 그러나 걸륭 말기부터 100년 천리의 난을 계기로 청제국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한편 걸륭제 즉위 시기에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왕국은 1792년 맥아트니 사절단을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 걸쳐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문호 개방을 권유하였으나 오직 광저우, 광저우란 건 이제 그 광동성이죠. 광동성. 광주지. 광주. 광동성. 광주. 만 개항되었을 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초 중기에는 공행무역만이 이제 실시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몽골 불교를 한 10일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했고 이어서 뭐 몽골 불교하고 또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지금 그 중국 땅에 있는 특히 그 동티베트의 뭐 쓰촨성이라든지 청해성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티베트 불교가 또 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좀 한번 몇 번 더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 정도의 그 강의를 통해서 몽골 불교 또 러시아 불교 등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